난 태어나서 처음 해를 보는 것처럼 미소 지을래. 블루밍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정말 항상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. 네, 저도 참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? 요즘이 또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집이랑 회사랑 왔다 갔다 하고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. 또 저만의 일이 아니니까요. 네,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네요. 네, 이렇게 제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나? 제가 킨 건 아니지만 드디어 OCTV2가요 5조 5억 년 만에 네, 나옵니다. 여러분들 기뻐하실진 모르겠어요. 저도 근데 조금 살짝 이런 거 있잖아요. 2가 진짜 나온다고?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마음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, 지광은 오빠들이랑. 그래서 저도 왠지 이번 시즌2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든다고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, 여러분들. 네, 올해 활동계획, 그쵸, 활동을 따지고 보면 팬분들을 만날 수 있거나 그런 활동이 작년 비활동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연도에도 OST도 나오고 예능도 몇 개 있었지만 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상황도 그래가지고 더욱더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. 가뜩이나 못 만나는데, 그쵸?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요, 맨날. 올해 활동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제가 1월 1일 계획을 했잖아요, 팬분들과 같이. 정말 앨범을 3개? 4개 내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어요. 근데 뭐 아직 반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반년 동안 제가 그걸 다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대표님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글들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다려지고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많이 많이 기다렸던 무엇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올해는 왠지 점점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런 컨텐츠들로 많이 소통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여러분들. 네,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컨텐츠들로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제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제 목소리가 더 담긴 컨텐츠들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약속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요, 여러분들. 이는 정말 믿어주셔도 돼요. 만약 안 그런다 하면 공약을 하나 생각해요. 팬미팅을 열겠습니다.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다 하면 회색을 할게요. 초록색. 좋아요. 네, 블루 해야지. 약속할게요. 네. 여러분들 시즌2, 로시TV 시즌2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전과는 다른 또 다른 저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. 이런 상황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네, 생각하시고 너무 가만히 계셔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움직이세요. 늘 응원하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화이팅! 좋아요.